그리고 남북 간 합의에 기초하는 한 것은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복원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바이든 대북 정책에서 밝혔던 실용적 접근, 단계적 접근, 외교적 해결이라는 방향만 다시 반복적으로 언급했을 뿐 정작 중요한 문제였던 구체적인 행동 계획, 시약이 논의조차 안 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대북 정책에 한미일 공통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대북 정책을 주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구체적 행동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촉구와 외교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대만 해역 평화 유지, 쿼드 지역 과자주의,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 정부가 미중 갈등에 끼어드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경제적 긴장 국면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제2의 사드 사태로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실리적 등거리 외교를 촉구합니다. 백신은 큰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파격은 없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44조 대규모 투자에 비해 미국 측이 내놓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에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만 한미 간 백신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해 집단 면역의 분기점이 될 3분기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수급 계획을 미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략적 합의를 기대했지만 역시나 기존 입장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10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 중단 계획도 밝히지 않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0% 이상으로 높이라는 요구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10월 달에 발표하겠다는 시점만 내놓은 것입니다.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정부가 기후위기를 진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에 기초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출발점을 잘 살려나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대중국 실리 외교에 대한 입장, 백신 수급의 안정,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적